애매하네. 운명 갈랐으니까 A급 인술로. 딜 센 거 안 나오나? 만족스럽지 않은데. 전실계척 안 떴으면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.
오졌다. 이게 대기지. 이게 대기지. 오프 잡으려면은 덱 파워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 않나? 헌신이 알맞게 나오는 턴이 없네. 눈피 나와도 달달하겠는데. 예시에 받고 죽어서 스톨링 못함. 게임 길고
와우. 데우스. 룬 피라미드. 백파워지가 아쉬운데. 펌핑이 더 돼야. 헌신 빨리 또 나온다. 방콕 쓰면 일은 확실히 올라오긴 할 텐데. 드로우가 더 필요하겠지. 아마루도 좋아 보이고. 미라손까지? 어차피 체력은 세울 수 있어. 능숙강섬? 눈피라서 별로 의미 없어 보이네. 순수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니, 죽일 수 있는데 일부러 살려줘야 돼. 살아라 벌레 같은 놈. 간식. 피땀 눈물. 간식물에 인공물 생길까?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야, 들어 챙겨. 으로 챙겨, 젊은 친구.
아이 더럽게 쓰네. 아이씨.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. 심보 온다. 와우. 중간에서 어이가 없으면 중괄호. 어? 어? 어이가 없어도 그대로. 심장 잡기에 모자란 덱이지 않나? 영체와 발로. 아 근데 들어 있어야 되네. 행이? 이. 와 급속. 영체와 강화해야지. 근데 심장은 어쨌든 200들씩 나눠 넣어야 되니까. 아 게임 비겁하게 하네. 내가 더 비겁한 것 같긴 한 건데. 게임 정직하게 하네. 던지 던지 닐리. 응 안 나오면 그만이야. 정말 편안한 등반감이다. 아이 드로 안 줄 거야 진짜? 방귀? 어레기 이벤트. 회피도약이랑 영체화면은 방귀 써먹을 수 있는데. 근데 지금은 필요없지. 들어주어 제발.
그로 닐리가 죽였지. 거기다가 광기 바르고 대충 돌려. 에. 갓겜. 정말 갓겜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긴장감 없이 등반을 할 줄이야. 왜 있어야지. 별개로 카드 보상은 진짜 쓰레기같이 나오네. 이걸로 깰 수 있나? 아니 어떻게 드로가 안 나오지? 와처가 좀 그 부분에서 아쉽긴 하지. 정신 수양이 제일 나은데 없지만 명체와 두 개라 모독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. 써도 도움이 안 됨. 아, 지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못 잡는 거 아님? 난겜. 이제 가진 것도 없네. 즉 광휘가 있어야 했던 거 아니었을까? 하지만 없죠. 왜? 바보.
일된. 헐. 번번신 영체화 끝나기 전에 잡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은. 이 정도는 돼야 첨탑을 평가하지. 방학사 증신수양 정말 갖고 싶었던 카드였어요. 아 포션 기껏 들고 와놓고 아 갖다 버렸네. 아 쓰레기. 광기를 사용해 광기를 0코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? 광기를 사용한 0코 광기로 1 에너지 광기를 0코로 만들어 써 보시겠습니까? 냉요정 필요 없겠지. 어차피 요정 터지면 뒤짐 라고 할 뻔. 단타 한번 막아줄 수 있겠네. 일진 광풍 필요없지. 광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.
이래된 맛은. 아, 이거 왜 안 먹음? 목이 안 말라서 그만. 맹공. 목이 안 마르면 안 마실 수도 있지. 모독 이용권이다. 신성 모독이다. 방귀 떴으면 일 모자라진 않을 거고. 아이고 일뎀. 따끔한데. 이번 턴에 200딜 넣고 다음 턴에 200딜 넣으면 되겠네. 뭐지?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? 진짜 너무 쉽게 이겼다. 아니 애들이 일뎀밖에 안 때리니까 쉽지. 뭐야 이게. 3090. 위기가 없는 와처.